최재천은 번식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고 번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무지무지 쉽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저출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연선택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연선택의 핵심은 번식 경쟁입니다. 더 잘 번식하도록 만드는 형질이 자연선택됩니다. 따라서 동물이 번식기계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동물이 번식을 하려고 기를 쓸 것 같습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의 행동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것들이 해명됩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계를 이끌어온 리다 코스미디스와 존 투비는 동물이 적합도 최대화자라기보다는 적응실행자라고 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포괄적합도 또는 번식을 최대화하려는 존재라기보다는 적응들이 그냥 실행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이 주로 주목하는 적응은 심리기제입니다. 심리기제는 그 생김새에 따라 그리고 입력값에 따라 실행됩니다. 그 결과가 번식에 도움이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곱씹어 보아야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최저천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진화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이 아니라 과거 환경이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해 현재 환경은 과거에 일어난 진화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현재 환경이 과거 환경과 많은 측면에서 똑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진화를 연구할 때 현재 환경을 참조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에도 진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어느 정도 쌓여야 의미 있는 진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인간 심리를 이해할 때 지난 100년 동안의 진화를 완전히 무시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동물이 현재 환경이 아니라 과거 환경에 적응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이 다를수록 동물이 번식기계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적합도 최대화자와 적응실행자 사이의 간극이 커집니다. 어떤 형질이 과거 환경에서는 번식에 도움이 되었지만 현재 환경에서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측면들에서는 과거 사냥채집 사회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이 때로는 대단히 부적응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소금과 음식이 귀했고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해야만 했던 환경에서 오랜 기간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당분, 지방에 아주 집착하는 입맛이 진화했고 지방을 몸에 열심히 축적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무직 노동자는 운동을 거의 안 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소금이 듬뿍 든 음식을 언제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비만으로 성인병에 걸려서 빨리 죽도록 진화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건강하게 장수할수록 대체로 더 잘 번식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비만에서 벗어나기가 무지무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인 듯 합니다. 남자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밖에도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번식기계라는 말이 도통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남자들이 즐기는 컴퓨터 게임의 많은 측면들이 사냥이나 전쟁과 비슷합니다. 컴퓨터 게임이 없던 사냥채집 사회에서 사냥이나 전쟁과 관련된 남자의 심리기제들은 대체로 번식 이득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남자가 매일 포르노를 보면서 짤짜리를 하는 것을 보면 번식기계라는 말이 도통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도 사진도 없던 시절에는 젊고 예쁜 여자의 나체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남자의 심리가 번식 이득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남자가 컴퓨터 게임과 포르노를 끊고 번식기계에 더 가깝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지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적합도 최대화자라기보다는 적응 실행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성욕과 관련된 심리기제는 컴퓨터도 콘돔도 없던 시절에 진화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니터 속의 여자와 실제로 옆에 존재하는 여자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성적으로 흥분하도록 만드는 심리기제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자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본다면 그
근처에 존재하는 진짜 여자였습니다. 그 시절의 남자에게는 콘돔을 회피하도록 하는 심리기제가 필요 없었습니다. 여자가 피임약을 먹지 않도록 만드는 심리기제도 남자에게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콘돔도 피임약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섹스를 많이 하면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콘돔이 없던 시절에 진화했던 남자의 심리기제가 콘돔이 널려있는 환경에 처한다고 해서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선천적 심리기제는 대단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임이라는 대단히 부적응적인 행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재천은 번식을 막는 것이 무지무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피임약을 먹거나 남자가 콘돔을 착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지무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피임약도 콘돔도 없는 환경에서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피임약 공포증이나 콘돔 공포증과 같은 것들이 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독사가 상당히 많았던 환경에서 진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 환경에서 뱀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음에도 여전히 뱀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뱀에 대한 공포는 번식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콘돔 공포증이나 피임약 공포증이 있다면 그것이 번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뿅 하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야 새로운 심리기제가 만들어지거나 기존 심리기제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